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리스트 한혜진입니다. 저는 우울함을 가미한 다크팝 얼터네티브 팝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제 곡은 사람들의 이면성에 약간 상처를 받은 사람의 절규? 네, 그런 곡입니다. 앞에서는 자상하고 착하지만 이제 뒤에서는 이제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내면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싶은, 그래서 이제 제목과 가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사운드적인 공간감? 네, 좀 웅장하고 이렇게 좀 무겁지만 웅장하게 들려드릴 거라서 그런 심장이 뛰는 드럼 비트를 좀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첫 자작곡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하지만 심오한 주제를 다룬 만큼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서 네, 만족합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장르와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